안녕하세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터랙티브한 영화가 나와서 난리가 났죠. 블랙 미러 시리즈에서 밴더스네치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소개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이 관람자의 선택에 따라서 수많은 엔딩이 나오는 전형적인 CYOA, Choose Your Own Adventure 식의 영화입니다. 뭐 무려 5시간 동안의 영화 분량을 촬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또 네티즌 수사대가 그 수많은 엔딩과 숨어 있는 이 이스터 에그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또 표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든 사람이나 이걸 정리한 사람이나 어쨌건 참신한 시도였고요. 스토리 자체에 대해서는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 다들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게 아닌가 싶고, 이 CYOA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CYOA는 이 1976년도에 에드워크 패커드라고 하는 법대 출신의 작가가, 미국의 작가가 처음으로 쓴 이야기고요. 상상력과 창의력이 토대가 된 소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논리적인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독자의 선택에 따라서 수많은 엔딩이 나올 수 있도록 yes or no, if and then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한 이 알고리즘, 마치 논리학을 이용한 코딩과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번역될 때는 골라골라 골라맨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제목이 됐습니다만, 70년대 이후에 80년, 90년도에 이 CYOA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에 손을 꼽을 정도로 유명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책을 즐겨서 보았었죠. 책 뒤에는 골라골라 골라맨에 맞게 골라맵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서 어린아이들, 즉 독자 스스로가 자신의 다양한 엔딩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맵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상당히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구의 아이들은 논리적인 이야기의 전개를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복잡한 CYOA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게임 이론으로 발전을 해서 탄탄한 토대를 가진 게임 스토리로 발전을 하게 되죠. 수많은 등장인물들과 수많은 엔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책으로 쓰거나 글로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묘사나 서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재밌게도 유튜브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그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는 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아카데미 워크샵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막을 올리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틀고 CYOA 저는 컨셉을 구글 소개한 애플리케이션 바가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리더를 맡고 있는 박정철 부가 함께 주최 아카데미 워크샵에 오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뭐 편집도 좀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날의 오늘 영상에 대상의 대해서 좀 간단하게 상황에 소개를 드릴까 따라서 제가 하는데요. 다양한 스토리를 넣었다는 잠시만요. 겁니다. 저희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가 어떤 모임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자, 여기서 선택이 나오게 되죠. 자,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은 두 가지의 동영상 링크로 갈림길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복잡한 기능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유튜브에는 동영상 끝쯤에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거나 원하는 동영상을 강제적으로 선보이게 함으로써 또 다른 재클릭을 유도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때 제가 원하는 A 또는 B의 선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동영상을 여러 개를 촬영을 해놓으면은 이러한 선택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GEG 사우스 코리아 행사에 왔는데 GEG를 모르고 왔고 또는 알고 왔고 두 가지의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는 알고 왔다는 것을 근거로 동영상을 스토리 플레이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역시 여기에도 스토리가 존재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네, 동영상으로 구글 이어지게 에듀케이터 그룹 됩니다. 사우스 코리아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 여기에 맞게 제가 또 연기를 한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왼쪽에 맨 처음에 있었던 동영상은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동영상들은 미등록, 즉 링크를 클릭했을 때만 나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 선택지를 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셨다면 저희 단체를 설명할 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오늘 아마 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바로 유튜브를 보조교사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선생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또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결과적으로 동영상을 아주 많이 촬영을 하게 됐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아주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영상을 만들게 된 거죠. 제가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체험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일방적인 인터랙티브한 인터랙티브하지 않은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인터랙티브한 CYOA도 가능해요. 현재로서 가장 재밌게 알려진 거는 이 데이트 위드 마크플라이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고퀄러티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로 이 주인공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거를 먹기 시작을 하죠. 근데 문제는 돈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자,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줄까요? 내주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돈을 안 내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끌고 나가서 트럭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끌려가나요? 오, 막사사. 저도 같이 이 사람과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미안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니까 이제 차를 타고 진짜 막 멀리 어디를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을 공격을 해가지고 공경에서 풀려나올까요? 아니면 풀려나오지 않을까요? 공격을 해볼까요 한번? 네, 잔인합니다만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차에서 버림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발견이 되죠? 뭘까요? 자, 길을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아니면 이 반짝반짝거리는 빛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재밌죠? 이게 바로 CYOA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재미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만든 CYOA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타임 트래블 걸이라고 한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마크플라이어와의 데이트는 아주 화려한 영상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훨씬 간단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어주는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공원에서 동그란 형태의 타임머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타임머신 안으로 걸어 들어갈까요? 아니면 피해서 갈까요? 역시 유튜브에서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영상으로 링크가 됩니다. 나는 한번 들어가 볼 거야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 거를 클릭을 하면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누구나 심지어는 어린아이마저도 탄탄한 알고리즘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엔딩을 갖고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CYOA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한번 해보시고요.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이 클릭은 스마트폰 버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버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한번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